이제 갭 투자 보면은 이제 주의할 점 그런 거 하고 장점 알려드리는데, 갭 투자라는 말은 이제 캡과 투자의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주택의 매매 가격과 또 전세금의 차이.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런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. 그렇게 전세가 끼어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전세를 놓으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요. 이미 전세가 껴 있을 경우는 좀갭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고요. 또 이제 전세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3억짜리다. 매매가가 3억이다. 그런데 전세가가 2억 7천이다. 그러면 요 차익이 3천입니다. 요거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, 잘 이해 못 하시는 분은 3억이 다 있어야 나중에 되돌려 받는 줄 알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, 어떻게 하냐면은 3천 가지고 하는 방법이, 전세를 그 입주하는 시기 있죠. 전세금이 들어오는 날을 잔금일로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건 서로의 약속이죠. 그래서 전세를 활용하면 내그갭 투자금은 3천밖에 안 든다. 이렇게 3억에서 7천만 원 전세일 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3억이 다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. 또 이제 갭 투자를 하는 이유는, 가장 이제 실거주 하시는 분들, 미리 이사를 이렇게 바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났을 때 바로 이사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미리 사놓는 경우, 그래서 전세가 들어있는 상황에서, 상태에서 내가 거기 매매가의 차익을 구매하는 경우가, 요런 게또 갭투자고요. 또 하나, 이제 투자자들이죠. 투자하실 분들이 적은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, 말 그대로 이제 그 투자 개념으로 사시는 거를 말씀드리는데요. 그런 경우는 우리가 최소한 금액으로 투자해야 돼요. 장점은. 그렇죠. 많은 돈을 이렇게 묶어놓는다 그러죠. 네, 전세. 뭐 더군다나 이제 요즘 뭐그 임대사업자,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경우는 뭐 10년 동안 뭐 묶어놔야 된다,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일단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해야 되고, 우선 또 장점은 뭐냐면 2년 후에 5% 정도의 또그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왜? 예, 이런 그 올려받을 지역 을 아주 키포인트로 보셔야 되죠.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투자하실 경우에는 5%를 또 되돌려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그 투자 금액은 더 적게 있는 게 되죠. 그래서 갭 투자의 장점은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. 또 하나, 이자를 내지 않죠. 대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고, 또 하나, 이제 높은 수익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,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이 주택 가격이 만약에 1억이 올랐다. 그러면 3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. 그래서 그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. 예, 그래서 조금 더 수익률이 높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. 그래서 갭 투자라고 해서 내가 적은 돈으로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. 또 일단 전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적게 들어가는 지역, 그 지역이 아무래도 전세하면은 왜 전세가가 높겠어요? 인기 지역이죠.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 전세가가 높습니다. 그런 지역은 나중에 뭐 개발 호재나 여러 가지 뭐 직장들이 또 많이, 그 직장인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곳, 이런 곳은 나중에 매매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, 요즘 쭉그 예전을 봤을 때이 갭이 적을 때, 많이 전세가가 높아졌을 때, 그때 조금 지나면 다시 매매가가 저 앞으로 껑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 들어서도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보시고, 아무데나 갭 투자해서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, 그렇게 예상하시지 마시고, 꼼꼼하게 살펴보고 똘똘한 한 채로 가심이 그래도 리스크가 적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혼자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데, 또 이렇게 잘 그쪽으로 아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투자하심이 옳겠습니다.